달랏대학에서 밥 먹고 나와서 얘기도 좀 하다가 왔던 걸어왔던 길이 아니라 어떤 골목을 들어갔거든요. 이런 게 나오네. 집들이 엄청 큰데. 그리고 호이안이랑 다낭은 또 그랬는데 천정들을 굉장히 높게 짓습니다. 네, 사람들 키는 작은데 천정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지금 묵고 있는 숙소 화장실만 하더라도요 천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야, 이 뭐야 이거 다. 와, 진짜 감성있다. 일반 민가 호텔이고. 야, 저 앞에 씨 황금색 절이야? 여기는 빌딩처럼 짓는 게 아니라 숙소들이 이렇게 가정집처럼. 이 유럽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다만은 좀 서구인들 분위기예요. 하늘 벗어 달라져서 날씨 제일 좋다 오늘. 이런 게 턱턱 나와버리니까 진짜 카메라를 끌 수가 없지. 지붕 저 끝에 처마라고 하나? 저거 웨이브인 거 봐봐. 아 진짜 대단합니다 이분들. 이분 다 뭐래. 와, 놀랍다 놀라고. 한국에도 이런 동네가 있나? 없을 거 아니야. 있어? 아 제주도. 그래도 이 정도가 한지는 아니야. 싹 다 호텔이야. 절 앞에까지 왔습니다. 와, 겁나 큰. 보통 빌딩도 이만하게 짓기가 힘들 텐데 이걸로 그냥 절을 만들어 놔버렸어. 진짜. 야, 진짜 잘 어울린다 하늘이랑. 오늘 한국 축구 경기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치킨 전문 요리집 갑니다. 오늘은 저녁에 국물 요리 어제 얘기했던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일단 한국말을 해버리니까 대화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전골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와 진짜 이거 전골 어떻게 하냐고. 너 탕이랑 찌개랑 전골 구분할 줄 아냐고. 막 구분한대. 항상 모르는 사람 많아. 전골하고 탕하고 찌개 구분할 줄 알아요? 이거 진짜. 진짜. 야야. 이거 국물 먹고 보고 싶거든요. 이거 전골. 전골. 응. 전골 나라. 근데 응. 이거 저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이렇게 합시다. 제가 탄수화물 아시죠? 탄수화물. 제가 쌀이랑 라면 같은 음식들 있잖아요. 탄수화물을 제가 하루에 한 번 먹거든요. 오늘 낮에 먹었잖아요. 밥을. 그러니까 저 국수도 필요 없고요. 밥도 필요 없고. 저 야채랑 야채. 저 국물만 주시면 안 돼요. 라면 면 안 먹고. 예, 예. 여기 드세요? 예예예. 예, 예. 네. 축구 보려고 왔어요. 아까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8시에 한국 축구하거든요. 아니야 뒤에 사람들이 찍힐까봐.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기? 응, 여기. 응, 알아면. 알아. 잘 드세요. 네, 네, 네. 시험 있어서 지금 잘 보내요. 아, 네, 이그잼. 파이팅. 중간고사? 네, 맞아요. 파이팅. 그럼 쭌, 이거 설명 좀 해줘봐봐. 일단 이거, 우선, 이거. 뭐야. 제가 뭔가 불안불안해서 영상 촬영한 걸 방금
녹음하고 촬영한 걸 걸려봤는데, 재생해봤는데, 음성이 녹음이 안 됐어. 이유를 잘 모르겠어. 이걸 좀 연습해야겠어요. 기계만 믿고 하다가 예전에 그 발열 때문에 파일 날라오는 거 올라옵니다. 와, 엄청 떠들었는데, 이 맛이. 한국의 그 어떤 음식과 비교가 안 돼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근데 굉장히 진해요. 고기 국물이라서, 이제, 뭐, 좀, 부대끼지 않냐? 아니요. 그냥 담백해요. 그리고 얼큰해요. 특히 이거 때려놓으면 더 맛있어요. 끓는데 때려놓으면. 매운맛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화끈한 맛 있죠. 육개가 이런 맛이 확 올라와요. 아, 그래도 추셨는데, 조금 먹어보자. 처음에 이만큼 갔던 거야. 그래서 반 틈, 세 번 반 해서 이게 나왔어. 와, 이거 다 못 먹어. 양이 엄청나. 싸가야겠다. 내가 아침에 먹어. 그럼 되겠네. 국수 남은 거 쫙까지라 이거 든든할 것 같아요. 아까 7시 먹고 그러니까 8시에 시작하고 한국은 10시 근데 이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어느새 일찍 금방 나왔어. 삼계탕하고 비슷한 거 하나도 안 비슷해. 국물 맛을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국이 그냥 완전 국이 갖다 대자면 소고기 집에 무 많이 넣고 그리고 소고기 맛. 근데 그거보다 맛이 강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소고기국과 육개장 그 사이쯤 육개장까지는 아니고 육개장 칼칼하잖아. 이거는 칼칼하지까지는 안 해요. 한국 드라마 봐. 며칠간 고영TV인데 한국 드라마 봐서 대박. 보세요.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축구 때문에 요 앞에 보이시죠? 맨 앞에. 저 좌석을 제가 아까 점심 와서 축구 본다고 하니까 저 좌석을 예약석으로 다른 사람 못 앉게 했대. 근데 내가 나 뒤에 앉은 사람이 원치 않는 영상에 노출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나 여기 앉겠다 하니까 아우 착한 젊은이다 그러더라고. 지금 TV 방영되는 게 좀 빨리 땡길게요. 한국 드라마예요. 뭔지 모르겠다. TV 안 보니까. 이 아가씨 이름 뭐지? 더빙이네. 더빙. Turn off the fire. Fire. Turn off. 이걸 카메라 앞에 갖다 놓으면 되고. 그러면 이거 짐벌이랑 카메라 전부 다 지금 발열되는 거예요. 내 앞에 갖다 놓으면 불이 미고, 불이 빼면 무섭고. 닭소입니다. 닭 살만한 게 아니라 특수 부위들 삭제당한 거예요. 이 집에서 키우는 녀석인지 아니면 그냥 길고양인지 몰라도 여기가 자기 자리예요. 여기랑 이 위를 헐벗어. 오, 잠깐만 째려본다. 경기한다. 아마 하루 봤잖아. 보지마 보지마. 어제 만났잖아 우리. 싸움은 물론 제가 이깁니다. 저기 보시면 밥이 저기 미리 초불로 한번 볶여져 있어요. 그리고 주문 들어오면 한번 더 볼까요? 장사 진짜 잘 돼요, 이게. 이거 먹는 방법이요. 소금을 따로 주시거든요. 이거, 국물에 이거 부수면. 나는 고기 먹기 전에 물을 마시거든요. 그럼 저 물을 마시고 나면 팍!
더빙된 한국 드라마를 지금 앞에 있는 8명이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이면, 지금 시간이면 7:34분이면 황금 시간대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지금 저녁 식사할 때. 저건, 뭐야? 내가 이걸 먹는 걸 계속 공격하니까 그게 신기한가 봐요. 아까 이제 들어오면서 했더니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전골과 육과 찌개의 차이는 전골을 일단 끓이면서 먹어요. 제가 이 전골 불을 앞에서 같이 먹으면 몽골에서 유래했다고 한다고 그리고 국은 끓인 걸 다시 이렇게 재탕하는 거예요. 그래서 덜어서 많이 끓인 걸 이렇게 덜어서 뭐 데핀다든가 그리고 국밥도 해놓는 거예요. 찌개는 제가 이렇게 찌개는 이렇게 전골과 비슷할지도 있는데 딱 그만큼만 소량 국보다는 사이즈가 좀 적은 그 국 그래서 해서 바로 나옵니다. 아, 그럼 탕은 뭐냐? 탕 안 먹냐? 탕은 뭐냐? 탕은 그 한자 그대로일 것 같아요. 좀 센 물에 하는 거예요. 탕이라고 했죠. 설렁탕은 말이 그러면 서울에서 유래됐어요. 어머니도 때 1월 달에 설날이 가까우면 선농단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1년에 농사를 잘 되라고 왕이 직접 참여를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제사 같은 거였죠. 선은 먼저 선자, 농은 농사 지을게 농자, 단은 재단단자, 선농단인데 이 왕이 직접 농민들, 서민들을 위해 이벤트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때는 경호도 좀 낮추고 일반 사람들도 참여하는 식으로 그리고 그날 이제 왕 얼굴도 안 보는 거고 그러는데 왕실에서 참여했던 농민들이나 국민들을 대접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여유롭지도 않은 시대였으니까 그 소나 이런 것들을 뼈 이런 걸 고기나 이런 걸 또 왕창 넣어가지고 잘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엄청 많아지겠죠. 예. 그 고기 국물을 그때 맛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선농단에서 설렁탕이 유래됐다. 정말 겁나졌어요. 이거 한국에서 팔아도 완전 좋아요. 이거 소주 아니에요? 짜란. 저렇게 이걸로는 안 돼.
나중에 이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의 편지 코너. 아하. 형이 알려줄게 나중에. 맥주는 보리차입니다. 보리차 소주 술 아닙니다. 이렇게 쓰면
done. Yeah. Not. 이번 월드컵 집중이 안 돼. 아, 마이크 써야 되는데. 그냥 할래. 그냥 그게 내 스타일인 것 같아. 아, 그냥 마이크 안 써. 존, 알려줘. 나 저거 마이크 못 써야 돼. 너 저거게. 너 저거게. 내가 어른이랑 아까 내가 탐사하고 못하고 전에 안 되니까 이거 진짜 머리가 미야 미 지금 너 스모키 내내내너너어너 와, 안 돼. 그래서 아, 빨리 대한민국 황희철 찾는데 와 진짜 와 진짜 다들 하셨는데 와 진짜 응원하는 사람들 아 이거 끌 수가 없다 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이거는 폰 카메라도 일반 카메라 같다며 영화 촬영 CF 그거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도 중간에 계속 껐는데요 발열 문제 때문에 디지털화 되면서 파일들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대요. 인정이. 메세고. 아, 다른 코스로 가야 돼. 마이 메세고. 그러면 아이돌에 가면 당신 만날 수 있나요? 오케이. 야 간다 간다. 야 간다. 네 쭉 들려요? 인터넷으로. 아 지금 친구들 여기 베트남 친구들 또 새로 만났는데요. 카카오톡이랑 라인을 몰라요. 근데 이게 국제전화가 무료로 되는다는 걸 지금 알게 됐어요. 지금 막 어플리케이션 깔고 있거든요. 예예예. 예, 예. 자기들이 쓰는 어플은 국제전화라도 요금을 내시래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예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My friend. 응. 어디래? 뭐? For free. 진짜? 진짜? 그래요? 진짜 와가지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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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또 사고 쳤다. 잠깐 그러니까 택배 안 믿고 사는 거 며칠 동안 이 정도 사고 쳤어. 야, 그걸 쓰고 있는 거야? 그니까 오토바이 소리랑 경적 소리 때문에 자막 자동차 소리가 안 나와. 핸드폰에 그 충전하는 구멍이 있잖아.
No.